아이씨. 여보세요. 야, 너 건강이지? 뭐 하냐? 아이 뭐. 별거 안 하고 있었어. 왜? 야, 너또 나연이 사월도 보고 있었지? 아, 뭐래? 아씨. 아, 왜 전한 거야? 아, 나도 건강이잖아. 심심해서. 야, 근데 나연이가 그렇게 좋으면 내가 하는 라디오 동아리에 사연 한번 보내보던가.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아, 참. 그런 거 아닌데? 그 뭐, 사연인가, 그거 뭐, 어떻게 보내는 건데? 저는 신방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곳은 동방이었어요. 금요일 5시에 민주광장 앞으로 놔줄래?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만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무나 가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상대방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가치는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본인은 점점 더 위축되고 상대방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응? 너 수정이 아직 좋아하냐?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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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그런 거냐? 내가 고백해야겠다. 어? 수정아, 수정아 사랑해. 하지 마, 야. 아니 승규야, 너 이렇게 혼자 담아두기만 할 거야? 어? 그러지 말고 그냥 대나무 숲에다가 익명으로 고백해 버려. 대나무 숲? 아씨. 영규 형! 어? 야, 씨, 오랜만이다. 어디가? 아, 나 방금 수업 끝나가지고 카페 가려고. 어? 나 사줘. 아니, 또 사줘? 뭘 또 사줘. 안 사줬잖아. 알았어, 가자. 커피 사주는 김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 과에 지연님이라고 들어봤어? 아, 저번에 같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나 겹강이라서. 아, 그분은 과생활 안 하시나? 과생활?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아, 나도 밥약 하고 싶은데 친해져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내일 모레 생일이던데? 생일? 그 기프티콘 보내면서 밥약하자고 해봐. 내일 모레라 그랬지?